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사장은 인문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와 환경 구축에 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형태소 분석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까지 함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강은 형태소 분석 입문, 그리고 2, 3강에서는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와 코랩을 활용한 분석 실습을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첫 번째 강의에서는 형태소와 언어 분석이 무엇인지 개념과 분석 프로세스, 연구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만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는 무엇일까요? 형태소는 언어에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단어가 가진 문법적인 의미 또는 관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소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 그 자체로 완전한 단어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대부분의 단어, 어절, 문장들은 여러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언어예요. 형태소 분석은 이 말들을 형태소의 단위로 쪼개고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이고요. 보통 형태소 분석기들은 이렇게 분리된 형태소의 기본형 단어와 품사 정보를 함께 추출합니다. 이두 가지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행복은 너의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을 자연어라고 해요. 이런 자연어 문장을 형태소 분석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 보통명사 은 보조사 너 대명사 의 격조사 마음 보통명사 에 격조사 잇 보조용언 다 종결어미 마침표까지. 이렇게 문장 내에 있는 형태소와 그 단어의 품사를 함께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한국어 분석기가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합니다. 어떤 분석기이든 이두 가지는 꼭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사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학사전처럼 단어와 단어의 뜻, 정의가 있는 그런 사전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와 품사정보가 담긴 사전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은'이라는 형태소의 경우에도 조사로 사용되는 '은'이 있고 같은 형태이지만 실버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잖아요. 수많은 단어의 형태와 그 형태가 가지는 품사로 이루어진 사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 어법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한국어 문법들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은이 좋아. 에서 이는 이빨에 이도 있고 조사로서의 이도 있죠. 그런데 이의 뒤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는 조사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가 조사라면 조사 앞에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은은 금은의 은도 있지만 조사의 은도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조사의 이가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버 할 때의 은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조사가 아니라 명사이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과 문법을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기가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은이 좋아. 이 문장이 마. 명사 는 조사. 은 명사 이 조사. 좋아 형용사 마침표. 문장 기호까지 이런 결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형태소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다양한 한국어 분석기가 통용되고 있다고 했죠? 사실은 분석기마다 더 복잡한 과정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기는 신조어나 SNS에서 사용되는 말들, 띄어쓰기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장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한국어 분석기도 있고요. 또 다른 분석기는 문학작품이나 뉴스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석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판단만 하면 되고,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모두 짜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할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실제 코드나 알고리즘을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형태소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설명하기 전에 형태소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안별 선생님의 한국 현대소설의 기계적 문체 분석 가능성을 위한 계량적 방법론 연구를 살펴보면 1930년대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5명의 한국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개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면 작가별 문장 길이와 어휘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고 품사별로 어떤 단어를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 이 품사들은 문장의 종결에 활용되거나 대상, 사건, 인물의 행동과 판단에 관여하고, 또 작가의 가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주제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언을 분석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는 이렇게 연구자의 판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전은진 선생님의 김수영과 신동문 씨의 계량 언어학적 분석, 이 연구는 김수영의 시와 신동문의 시의 어휘를 계량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품사별 어휘수, 어휘, 어휘 사용빈도, 어휘 다양도, 고빈도 어휘 목록을 통해 두 시인의 어휘를 비교 분석하고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만약 사람이 직접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 대한민국, 빼문, 이런 단어들의 품사가 뭔지, 작품에서 몇번 등장하는지 일일이 셀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이 작업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에 대한 소개는 9장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태소 분석으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소가 몇번 등장했다. 이 점이 기본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맥락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사람은 문장을 보고 이게 부정의 의미인지 긍정의 의미인지 뉘앙스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공기어 분석입니다. 공기어는 co-occurrence words라고 해서 같이 출연하는 단어들을 공기어라고 해요. 이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방식을 사용한 연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독자투고 시의 시어 사용 양상과 특징을 통계적 키워드와 공기어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논문인데요. 단순한 사용 빈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키워드와 공기어를 분석해서 시어 그 자체의 고립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외에도 최근에는 Word2Vec를 사용합니다. Word2Vec는 문자의 의미를 좌표 벡터 값으로 수치화하여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6장 입문 데이터의 딥러닝 분석 Word2Vec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한국어 분석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엔의 파이는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메카, OKT,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사 태그표를 보시면 초기 한국어 코퍼스를 구축한 세종 프로젝트부터 코엔엘파이에서 제공하는 분석기들의 품사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형식이에요. 추출된 형태소에 품사 정보를 부착하는 것을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데 분석기마다 품사 태깅 클래스가 다르고 분석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트위터의 트윗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OKT 같은 경우에는 품사 분류가 단순하고 신조어, 줄임말, 외래어 등의 분석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키위 형태소 분석기는 세종품 사태그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석기입니다. 세종계획 말뭉치와 모두의 말뭉치를 학습 모델로 사용한 지능형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고요. 웹텍스트의 경우 약 87%, 문어 텍스트의 경우 약94% 정도의 정확도로 한국어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오타의 경우 스스로 교정하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한국어 신조어 및 고유명사 등의 분류도 원활한 편입니다. 형태소 분석 실습 강의에서 이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이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 때마다 추가되거나 개선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형태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테스트 탭에서 문장을 하나 입력해보고, 분석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절, 형태소, 품사태깅, 출처, 정확도까지 한 번에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 결과도 제이슨 코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분석에서 파악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사용자 사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이 어떤 것인지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콜앱 환경에서 형태소 분석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구글 콜앱 사용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링크를 통해 언어분석 맛보기로 접속해주세요. 공유된 링크는 원본이기 때문에 꼭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고 해당 파일에서 진행해주세요. 이 사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 파일 탭의 드라이브에서 찾기를 클릭해서 위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어 분석 밑보기 아래를 보시면, 먼저 꼬꼬마 분석기를 사용한 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일단 실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장 분리, 명사 추출, 형태소 분리, 품사 태깅, 각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KT 분석기로 같은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OKT는 SNS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거라고 했었죠. 동일한 문장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꼬꼬마에서는 우서라에서 웃다의 어근이 되는 웃과 어라를 분리한 반면에 OKT는 그런 상세한 분류 없이 우서라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을 했죠. 훨씬 쉽고 간단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문법 체계와 품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경우라면 OKT보다는 꼬꼬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어떤 분석기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엔엘파이의 꼬꼬마와 OKT를 활용해서 형태소 분석 맛보기를 해보았습니다. 형태소 분석 입문 강의를 마치기 전에 언어 분석의 핵심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형태소 분석툴은 파이썬 등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콜앱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죠.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 환경에서 필요한 기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기에 넣을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학작품이든 온라인 댓글이든 SNS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처리 방법은 그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분석에 용이하도록 로우 텍스트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유용할 텐데요. 지난 2장 데이터 전처리 정규 표현식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넣고 언어 분석을 합니다.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과정처럼 분석을 한 후에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많이 개입이 되는 단계이고, 어떤 해석이 도출될지는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차트 기능 이외에도 요즘 사용되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는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